빠른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아이가 유독 감기에 잘 걸리고 가슴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다면 오목가슴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오목가슴은 외관상 문제뿐 아니라 들어간 가슴뼈가 다른 장기를 압박해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선천성 가슴뼈 기형질환인 오목가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목가슴은 가슴뼈의 선천성 질환으로 1,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합니다. 선천성 질환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진행돼 자라면서 함몰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들어간 형태는 다양하지만 보통 가슴뼈 아래쪽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앞가슴이 오목하게 함몰되어 있는 선천성 흉벽기형으로 약 1,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앞가슴뼈와 갈비뼈를 연결하고 있는 늑연골의 변형이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늑연골이 아랫방향으로 자라 들어가면서 주위 갈비뼈와 앞가슴뼈가 같이 함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목가슴 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겪는데요. 첫 번째는 미관상의 문제로 인한 심리적 위축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함몰된 흉벽이 심장이나 폐를 압박해 생기는 기능장애입니다. 오목하게 함몰되어 있는 앞가슴이 심장과 폐, 심지어 위까지 누르고 있어 관련 장기에 기능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의 저하, 잦은 폐렴 발생, 시족 부진 등이 생길 수 있고 저체중, 성장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구순구개열 등 다른 선천성 기형처럼 다른 사람과 차이 나는 외모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납니다. 오목가슴은 시각적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지만 장기 손상 여부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심장 기형을 알아보기 위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선천성 가슴 기형인 오목가슴은 외과적 수술로만 교정할 수 있습니다. 만 4세부터 수술이 가능하고 이 시기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면 평생 장애 없이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술은 가능하지만 늑연골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단단해져서 수술 후 많은 통증을 동반합니다. 오목가슴은 외관상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물을 부었을 때 흐르지 않고 가슴에 그대로 고인다면 오목가슴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가슴이 들어간 듯하면서 감기, 폐렴을 달고 산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목가슴 교정을 위해 이전까지는 가슴을 열고 변형된 가슴 연골을 모두 잘라 다시 재조합하는 대수술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앞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회복도 빠른 더블바 오목가슴 교정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막대 하나만 삽입해 오목가슴을 교정하는 싱글바 너스 수술법의 한계를 보완한 더블바 오목가슴 교정술은 프레스 기계와 같이 앞가슴의 위아래에서 두 개의 쇄막대가 압착의 힘으로 굴곡된 앞가슴을 쇄막대 모양에 맞게 교정하는 수술법입니다. 싱글바 너스 수술법보다 교정력이 강해 정상적으로 치료된 앞가슴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합병증 발병률이 1% 이하로 싱글바 너스 수술법과 비교해 극히 낮습니다. 이외에도 수술 시간과 회복 기간이 더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정 수술 후 일주일 정도면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는데요. 다만 가슴 근육을 많이 움직이면서 힘을 쓰는 작업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또 수술 1, 2개월은 수술 부위 염증을 치유하는 기간으로 몸이 적응할 때까지 눕거나 일어날 때 옆에서 보조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교정기간은 2년에서 4년까지이며 환자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제거 시기를 결정합니다. 오목가슴의 깊이가 깊을수록 재발 방지를 위해 교정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동작이 큰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벼운 걷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3개월 정도 지나 몸이 적응하면 달리기, 수영, 등산, 헬스 같은 혼자서 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다른 사람과 서로 부딪히는 농구, 축구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된 앞가슴이 영구 번영이 되어 고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오목가슴 수술법에서는 약 10에서 15%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블바 오목가슴 수술은 3% 이하로 확연히 낮은 재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오목가슴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90% yes입니다. 타원 모양을 보이는 정상인들의 가슴은 성장하면서 타원의 상하, 좌우 지름들이 같이 커집니다. 이에 비해 오목가슴 환자들은 함몰된 앞가슴으로 정상적인 타원을 이루지 못해 성장하면서 좌우의 지름은 커지나 상하의 지름은 커지지 않아 오목가슴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가슴 근육을 키우면 오목가슴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되나요? 90% 노입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앞가슴 근육인 대흉근을 키워 오목가슴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오목가슴의 함몰 정도와 모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흉근이 커지면 오목가슴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더 깊어져 오목가슴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는 유방의 크기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평평한 가슴이 되기도 합니다. 오목가슴은 가장 흔한 선천성 가슴 기형인데요. 모든 오목가슴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몰된 흉벽이 심장이나 폐를 압박해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폐렴, 척추측만증과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흉부외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더블바 오목가슴 교정술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 흉부외과 학회지에 최근 게재되면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오목가슴을 성장에 구애받지 않고 합병증 위험 없이 완벽하게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수술법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오목가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더블바 오목가슴 교정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목가슴은 적절한 시기에 교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보통 만 4세에서 5세 사이에 교정해주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증상을 고칠 수 있고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